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피아노 조율 잘하는 분 어디 없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조율을 잘하는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려울까? 솔직히 저도 1급 산업기사를 취득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잘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들리던 소리가 더 잘 들리게 되고 그 소리가 생각만큼 좋은 소리가 아닐 때 불안함을 느낍니다. 과연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피아노 조율을 잘하는 조율사를 구분하기 힘든 이유는 잘하는 조율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 듣는 소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잘 듣는 소비자들은 잘하는 조율사들에게 조율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에어컨 기사가 설치를 이상하게 하고 나서 찬 바람이 나오지 않는데도 정상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아주 속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이 상했던 이유는 분명 피부로 느끼기에는 찬 바람이 아닌데 에어컨 기사는 찬 바람이라고 우겼기 때문입니다. 피아노 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 조율을 잘 해놓았을 때 그것이 잘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귀로 들어서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확히 들을 줄 모르니까 대부분 건반이 안 나오거나 선이 끊어지거나 하면 그때서야 조율사를 부릅니다. 이런 상황은 조율사들에게 사기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피아노 주인은 눈뜬 장님과 같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피아노 조율사들은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간혹 아주 악마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경우 나쁜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한편 이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자신의 피아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기본 조율비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 만나면 저도 정말 곤란한데요. 피아노 조율의 경우 조율, 조정, 정음의 세 분야로 크게 나뉘고 이는 각각의 비용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율비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니 조율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조율사에게 필요한 것이 이론적인 설명인데 조율사들 중에 또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설득하는 게 더 어렵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리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조율사는 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다가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조율 잘하는 조율사는 누굴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내 피아노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줄까? 그건 솔직히 말해 정답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격증입니다. 피아노 조율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단 피아노 조율사로서 엄격한 심사에 통과했다는 것이고 조율사 자격증의 경우 합격률이 10% 이하를 기록했던 해가 있을 정도로 그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도 기능사는 4번 만에 합격하고 기능사 취득 후 4년이 지나서야 3번의 시험을 치러 산업기사를 취득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피아노 조율 산업기사는 조율사 자격 중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1급을 취득한 것은 대단히 뛰어난 실력이며 솔직히 다시 시험 보라고 한다면 자신이 없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 성취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의 경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피아노를 대하는 태도 또한 남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율사가 조율비를 상당히 요구한다면 그냥 의심 없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분명한 이유가 있는 정상적인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클을 거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덤핑 조율입니다. 15년 전 제가 처음 조율을 배울 때 저도 덤핑 조율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2020년 현재도 대당 3만원짜리 조율이 존재한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물론 기술자들도 각자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사실 3만원에 조율했다고 하는 피아노를 보면 대부분 결과물이 비정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당장의 불편한 점들은 해결했기 때문에 그냥 싸니까 넘어가는 것뿐이지 결코 정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조율비가 다소 인상됐는데요. 사실 10년 이상 동결됐던 조율비가
20% 정도 인상된 것이지만 조율사들은 자신이 뛰어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율비를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아노 조율을 잘하는 조율사를 만나는 것은 자격증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리고 조율사가 음악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면 더욱 좋다. 그리고 간혹 의문 사항이 있더라도 자격을 갖춘 조율사가 잘 설명해 준다면 일단은 수용하는 편이 좋다. 왜냐하면 피아노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